자, GTQ 1급 10월 문제죠. 10월 1급 문제입니다. 여기 10월 23일 본 거. 그래서 자, 1번부터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create new, 그러니까 시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문제 풀어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좀 천천히 한번 따라오실 수 있으신 분들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create new라고 있어요, 그죠? 근데 create new 쓰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CC 버전이고, 시험장은 CS6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자, 뭐, 파일에서 new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은 Ctrl 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 그래서, Ctrl N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New Document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여기 왼쪽 부분은 좀 모양이 다르고요. 여기 오른쪽 부분, 요 부분이 자, 똑같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게 수험번호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수험번호는 오늘 날짜 쓰겠습니다. 그냥. 자, 수험번호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름 한글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번호 1번입니다. 문제번호 1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400 곱하기 500 픽셀로 되어 있어요. 문제가. 그죠? 그래서 여기도, 자, 400에, 그 다음에 500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요 부분. 리솔루션 72, 그 다음에 컬러 모드 RGB. 자, 요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눌러서 바로 진행할게요. 1급의 1번 이미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 폴더가 있어서 소스 파일이 이렇게 제공이 될 거예요. 소스 파일이 제공이 되고, 자, 이미지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지금 뭐 원본 이미지 참고용으로 배포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요 글씨는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 이미지 똑같이 나오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소스 파일이 있어요. 1급의 1번 이미지 갖고 오겠습니다. 1급의 1번 이미지를 그냥 여기 포토샵으로 여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도큐멘트 부분 있죠? 여기다가 요 이미지를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놔주시면 들어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미지 출력 형태를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출력 형태를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트랙터죠? 트랙터가 요 위치가 요렇게. 요 정도 있고요. 여기 높이도 좀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좀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요 위치 보시면은 지금 한 170, 180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얘를 배치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그 자가 없어요. 그죠? 룰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뷰에서 요 룰러를 불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 이렇게 자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지금 요 치수가 안 맞아요. 저 픽셀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픽셀이라고 나옵니다. 픽셀. 자, 픽셀로 바꿔주시면 돼요. 픽셀로. 그리고 이거랑 좀 보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얘를 여기 위에 보시면은 자,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요렇게. 요거. 자, 얘를 밑으로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얘를. 밑으로 끌어내리시면 요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얘 시험지랑 여기 시험지 부분하고 똑같이 맞춰줄 수 있겠죠? 여기, 요 부분하고. 자,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키워서.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150 픽셀 정도예요. 170, 180. 그래서 얘도 요 위치로 일단은 옆으로 이동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옆으로. 한요 정도 위치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움직이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스냅으로 먹어요. 스냅이 먹기 때문에 이것도 뷰에서, 자, 여기 스냅이라는 부분을 꺼주시면 됩니다. 스냅. 그러면 이제 움직이기가 조금 편해져요. 그래서, 자, 여기 180 위치에다가 좀 한번 갖다 놔주시고, 요 정도.
그리고 화면을 꽉 채워 주셔야 됩니다. 자,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니까 단축키는 웬만하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키워주는 거예요. 일단은 위아래 꽉 채워서 사이즈 키워주시고 자 여기 크기 보면서 180 위치에 요거 배치하고 바퀴도 한 요정도 조금만 더 사이즈 작게 해서 180 정도에 자, 한 이 위치면 맞겠네요. 그죠? 이 위치 정도면은 이게 조금 더 얘가 자, 맞춰줘야겠네요. 이렇게 이 정도로 자, 여기까지 배치를 해주시고 배치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를 조금만 더 줄일게요. 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필터에 컷 아웃이라는 효과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필터에 여기 필터 갤러리를 보시면은 필터 갤러리 여기에 컷 아웃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 컷 아웃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찾기는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일단 처음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 아무거나 그리고 여기 컷아웃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여기 캔슬 밑에 보시면은 드롭 메뉴에 여기 중간쯤 ABCD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컷아웃이라는 효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컷아웃 바로 적용을 시켜주고 수치 조절 안 하셔도 됩니다. 수치 조절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OK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끝났어요. 1번.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외발 수레 모양이에요. 요거를 이제 펜툴로 다 따주셔야 됩니다. 펜툴로. 자, 펜툴 설정 들어갈게요. 펜툴 선택해 주시고, 여기 패스. 여기, 이거 패스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요 상태. 교집합. 그러니까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은 구멍이 뚫리게. 요렇게 세팅을 해놓고, 자, 펜툴로 그려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말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저도 똑같이는 못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가장 먼저 높이. 높이, 여기 한 180 정도죠? 얘 위에서 자에서 끌어내리면 가이드라인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0 정도에다가 내려주시고 전체 크 폭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자 한 300 얘도 한 380인가요? 380 정도 이 정도 갖다 놓고 여기 밑에는 한 430 정도 갖다 놓고 이렇게 자 왼쪽은 한 50입니다. 50 정도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리시면 돼요. 자, 요 중간, 한 280 정도죠. 280에서부터, 자, 요 모양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얘는 요 크기 어느 정도 확인하시면서, 300에 한, 자, 260 정도? 260에 300. 자,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손잡이. 그리고 끝부분이 둥글게 돼 있어요. 여기가 둥글게 돼 있어서 여기를 이제 둥글게 좀 잡아주시고 조금 화면을 확대를 할까요? 여기를 자 펜툴로 둥글게 잡아줍니다. 둥글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Alt키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자 요 모양 들어가주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밑으로 내려와요. 얘 위치 한 300에 가로 위치는 한290 정도 됩니다. 자 300에 290 정도
요 정도. 뭐 그냥 내려갈까요? 이렇게 해서 요 위치는 한 315에 이렇게. 자, 요 모양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또 들어갈게요. 요 위치. 요 위치가 한 305 정도인가요? 한 여기. 뭐 여기 위치에서 내려가겠습니다. 눈대중으로 진행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잘못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둥글게. 요 부분. 바퀴 여기까지. 한 170 정도까지. 여기까지. 뒤에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보면서 아, 어디까지 가면 되겠다 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되겠죠. 포인트를 잘못 찍으면 컨트롤 Z로 다시 찍어주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바퀴 부분 둥글게 좀 들어갈게요. 자, 여기 자, 이렇게 바퀴.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 또 동그라미가 들어가집니다. 동그라미가. 그래서 여기 또 안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두 개를 그려야 돼요. 이렇게. 자,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받침이죠. 이 받침 부분 자 어느 정도 눈대중으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트키 누르고 클릭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밑에 수레 부분은 끝났어요. 자 위에 뭔가 놓여져 있죠. 그래서 자 요 놓여져 있는 부분도 여기까지 올라가줘야 되니까 자 들어갈게요. 자 클릭 드래그 해주고 Alt키 누르고 클릭 또 클릭 드래그 해주고 Alt키 누르고 클릭. 자 여기는 좀 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옵니다. 클릭 드래그 클릭. 여기까지.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위에 모양 이렇게 다 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를 보고 자 비슷한 모양만 나와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여기 이제 윈도우에 패스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패스 윈도우에 패스 패널 가면 여기 지금 워크 패스라고 해서 지금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요 메뉴 이 메뉴를 눌러주시고 여기에 세이브 패스라는 게 있어요. 세이브 패스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이름을 외발 수레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외발 수레 모양 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자 외발 수레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밑에 빈 공간 클릭해주시고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도 끝났어요. 2번 문제 끝났고
다음에 2번 문제도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마스크에요. 외발술의 모양을 사용한다고 했죠. 자, 1급의 2번 이미지 가져가겠습니다. 1급의 2번 이미지 불러와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엔터. 여기 지금 불러오면 바로 프리트랜스폼 기능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 패스해서 이거 외발술의 모양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호박에 요 꼭지 부분하고, 꼭지 부분하고 이 호박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호박이 꼭지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죠. 여기 갖다 놨더니 오른쪽이 없습니다. 지금 요렇다라는 거는 이미지가 좌우 반전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디트 프리트랜스폼 패스, 여기 프리트랜스폼 패스가 아니라 패스를 다시 꺼 주시고, 여기 레이어의 이미지 부분을 자, 프리트랜스폼 여기 들어가서, 프리트랜스폼 들어가서 마우스 우클릭 플립 호리즌을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이미지에 마우스 우클릭 플립 호리즌, 그러면 좌우가 반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패스해서 요 패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레이어에서 이미지를 이동시켜서 배치하고 그 다음에 배치해 준 다음에, 자, 여기 패스를 선택을 해놨잖아요. 패스를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펜툴로 가서 마스크를 눌러줍니다. 마스크. 그러면 자, 요 술의 모양 안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져요.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졌으면, 자, 여기에 보시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 레이어 스타일은 뭐냐면 여기 FX를 얘기합니다. FX. 자, 이 FX를 눌러서 스트로크를 적용을 시켜주래요.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자, 3픽셀입니다. 3픽셀. 여기 사이즈 3픽셀. 여기 보시면,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3픽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라고 해요. 라인에 그라디언트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밑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자, 여기 필 타입이 있는데 여기를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시고, 그라디언트로 바꾸고 보니까 여기, 자, 두 개의 색상이 들어가져 있죠. 자, 그라디언트 클릭. 첫 번째 여기 밑에 있는 거, 자, 여기서 색상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 밑에 색상 바꿀 필요 없이 얘를 그냥 더블 클릭하면 바로 색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 F4개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F4개 그 다음에 02개. 자, 옐로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얘는 6633FF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밑에 옐로우, 위에 바이올렛 계열 이렇게 잡혀 있죠? 여기 앵글 90도 이렇게 맞춰져 있어서 요거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놔주시고,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가 들어가져 있어요. 내부 그림자. 여기 보시면은 이너 섀도우라고 있죠?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 자,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너 섀도우 글씨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너 섀도우가 들어가져 있는 느낌이 별로 안 나요. 그죠? 얘는 좀 진하게 나는데. 자, 오퍼시티 80에 여기 디스턴스 5, 사이즈 5 잡아주시면 돼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CS6는 이게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80에 55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3번 문제도 끝났어요. 3번 문제. 자, 패스는 이제 다 썼으니까 패스 패널에서 밑에 빈 공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들어갈게요. 1-3번 이미지. 1-3번 이미지. 자, 요거를 불러왔는데, 자, 얘 보니까 여기까지 눕기가 따져 있네요. 그죠? 눕기가 따져 있어서 굉장히 쉬운 눕기 따기입니다. 요거는. 자, 지금 가이드라인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여기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요거를 눌러서 없애주시고,
자, 얘 눕기만 따겠습니다. 여기 눕기. 여기. 매직 원드 툴로, 매직 원드 툴로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지금 밖에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내부는 선택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컨티거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체크 해지해 주시고, 요거. 요거 체크 해지해 주시고. 자, 다시 클릭을 해 줍니다. 요 색상, 바탕 색상을. 그러면 내부까지 다 색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얘를 뭐 지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 이미지 보면은 인버스, 자, 여기, 아, 셀렉트에 인버스라고 있거든요. 인버스, 요걸 반전을 시켜주시고, 자,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줍니다. 요 레이어 마스크. 요렇게. 그럼 얘만 이렇게 남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요 글씨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습할 때 요 글씨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신경 쓰실 필요 없으니까 이대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거 보이는 게 좀 그렇다 그러면 여기 뭐 폴리곤 라스 툴 가지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 레이어 마스크 있잖아요. 레이어 마스크 여기다가 검은색을 칠해주면 돼요. 여기 검은색 Alt Delete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이미지를 여기 이제 레이어 마스크 선택이냐 이미지 선택이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얘를 Ctrl T 프리 트랜스폼 요걸로 자, 좀 회전을 시켜서 회전시키고 사이즈를 줄여서 여기에 배치해 줍니다. 이 정도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 더 내려야 될까요? 이 정도 해서 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얘 지금 보니까 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져 있어요. 그 밑에 FX 들어가서 자 베벨 앤 엠보스입니다. 베벨 앤 엠보스 클릭. 그리고 뭐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OK. 자, 그럼 베벨 앤 엠보스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채점자들이 요거 보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 학생이 요 기능을 제대로 집어 넣었는지 이걸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나오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번 문제도 끝났어요. 쉐입 툴입니다. 입모양과 음표 모양. 여기 보면 여기 입모양하고 요거하고 음표 모양 있죠? 요거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쉐입, 커스텀 쉐입 툴이 있어요. 커스텀 쉐입 툴 요거. 요거. 자, 요거 눌러 주시고 여기 눌러주시고 여기 위에 쉐입에서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커스텀 쉐입을 여기 눌러주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자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나뭇잎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자 음표 모양도 있어요, 그죠? 음표 모양 여기도 음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나뭇잎부터 입모양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요 위치가 한275 정도 여기에 자 가로 부분은 한100 정도 되네요. 여기서 자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나뭇잎을 그려줍니다. 자, 요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는 지금 현재 쉐입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쉐입으로 요건 그냥 쉐입으로 도형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라서 자 쉐입으로 하고 있고요. 이 보면은 이제 바로 색상이 들어가요. 샵 F 두 개, 6 두 개, 0 두 개. 자, 요거는 여기 필 들어가서 색상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요것보다 여기 들어가서 얘를 눌러서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해주는 것보다 그냥 자, 여기 쉐입에 요 썸네일이 있어요. 앞에.
쉐입 레이어 썸네일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바로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F2개, U2개, 0두개. 자, 그럼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 집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 되겠죠. 이너 섀도우가 들어갑니다. FX 들어가서 이너 섀도우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이게 끝난 겁니다. 얘는 자 입모양은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음표 모양 갑니다. 음표 모양 요거 두개. 자, 여기서 선택해 주시고, 자, 두 개를 그리시면 되는데 일단은 하나만 그리세요. 자, 하나만, 자,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그려 주시고, 자, 색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99FF00.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흰색은 아직 넣지 말고 바로 레이어 스타일에 베벨 앤 엠보스를 넣어 주세요. 자, FX에서 베벨 앤 엠보스, 뭐 밑에 있는 거 복사 넣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요 쉐입 2번 얘를 자 일단은 좀 돌려줘야겠죠. 에디트에서 여기 프리 트랜스폼 얘로 좀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오토 셀렉트가 켜져 있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요건 꺼주시고, 자, 음표를 선택해서 배치.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그냥, 자, Alt키 누르고, Alt키 누르고 얘를 이동시켜주세요. Alt키 누르고 이동시켜주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Edit에서 프리 트랜스폼으로, 자, 또 회전시켜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사이즈를 좀 키워줍니다. 사이즈를 이렇게 좀 키워주세요.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놓고, 자, 색상 바꾸는 거 똑같아요. 여기 썸네일 부분 더블 클릭해서, 자, 화이트 F6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어차피 똑같이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져 있으니까 더 이상 만질 필요 없겠죠.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효과예요. 자, 스마트 농업이라고 글씨가 써여져 있습니다. 자, 스마트 농업 여기다 직접 글씨 써주시고요. 여기에 한글로. 자, 요것도 글씨가 틀리면 안 돼요. 자, 스마트 농업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현재 글씨체가 도둠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 거 여기 굴림이라고 해서 영어로 나와 있어요. 영어로. 아마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한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연습할 때도 한글로 좀 나오게 해주고 싶다. 여기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보시면은 타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에디트의 프리퍼런스 타입. 자, 타입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요거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체크 해제해 주시면 연습할 때도 자 여기 굴림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뜰 거예요. 한글로. 자, 얘를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직접 찾지 마시고 직접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돛까지만 쓰면은 도둠이라고 뜨죠. 그죠? 도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8포인트입니다. 48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자 48포인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은 또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제 거는 이렇게 제대로 되어져 있네요. 자, 요 스마트 농업이라는 글씨를 위치를 자 좀 배치를 해주는데, 자 일단은 효과부터 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도 FX 들어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밑에서 또 위로 가는 그런 색상인데 그것보다도 얘는 자 레디얼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 같... 아, 아니구나. 리니어 타입이구나. 자, 여기 이렇게 색상 들어가는데 그라디언트 요 부분 클릭을 해서 색상 부분 클릭해서 첫 번째 색상은 00cc 00이고요. 자, 두 번째 컬러는
자, F4개, 3두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OK 눌러주시고 계속 여기 봐주시면 돼요. 여기 안 보인다 라고 하면 요 프리뷰 부분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자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리고 자 드롭 섀도우라는 부분이 들어가져 있죠. 드롭 섀도우, 자 드롭 섀도우 체크해 줍니다. 요거 드롭 섀도우 체크해 주시고 지금 요거 드롭 섀도우 같은 경우도 자 디스턴스를 5 잡고 사이즈도 5 잡아주시고 아이고 자 만약에 엔터를 쳐서 화면이 꺼졌다 라고 하면 여기 글씨 부분 요거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자 드롭 섀도우 가서 여기 오퍼시티가 한 80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방향으로 따지면은 왼쪽 위에 있어요. 왼쪽 위에 여기 잠깐 살짝 클릭해서 비슷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자 OK 눌러주시고 자 얘는 지금 글씨가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농업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더블 클릭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 워프라는 요 효과가 이게 생깁니다. 요거 글씨 여기를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고 자 스타일을 요 모양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스타일 보시면 자 얘는 아크 어퍼 정도 될까요? 그죠? 아크 어퍼 정도 눌러주시고 자 그냥 비슷하게 보이면 비슷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냥 OK 눌러주시면 돼요. OK 그리고 나서 스마트 농업을 배치해 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위치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문자 효과까지 문제가 다 풀었어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혹시 이거 이미지 툴은 이제 이미지 이런 이제 제작 툴은 좀 튕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간에도 여러분들이 자 Ctrl S를 눌러서 계속 이런 저장하는 습관을 좀 길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다가 먼저 저장을 해주시고 저장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자 PSD 파일로 먼저 저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Ctrl Shift S 눌러주시면 돼요. Save As. Save As. Save As 눌러서 얘를 JPG로 저장을 하죠. JPG. JPG로 그냥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얘가 처음에, 그리고, 아니, 요거 그리고 나서 여기 부분, 퀄리티 12, 요거 잡아주시고요. OK 눌러주시고, 저희가 처음에 요거 도큐멘트를 만들 때, 자 수험 번호랑 이름이랑 시험 문제 번호를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따로 다시 입력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크기가 현재 400에서 500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자 PSD 파일은 40에서 50으로 잡혀 있어요. 40에서 50. 자 이거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PSD 파일을 그래서 얘를 이미지에 보시면은 이미지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 여기 이미지라는 메뉴에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 얘를 클릭해서 여기 현재 센티미터로 잡혀 있는데 얘를 픽셀로 바꾼 다음에 위드스를 40으로 잡아주시면 헤이트는 링크가 걸려 있어서 여기 콘스트레인이 걸려 있어서 50으로 다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럼 40, 50 픽셀 됐죠. 여기에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아져요. 요거 부정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Ctrl S 저장 세이브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1번 문제랑 2번 문제가 1번 문제랑 2번 문제가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졌죠. JPG 파일과 PSD 파일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